또다시 퇴계 이황이 어전으로 나갔다. 퇴계는 임금에게 벼슬을 거두어 줄 것을 요청했다. 임금은 그의 청을 순순히 들어주지 않았다. 벼슬을 사양할 때마다 오히려 늘 새로운 관직이 제수되었다. 조선 중기, 내 임금을 모시며 최소 70차례 이상 벼슬을 사양했던 조선 최고의 성리학자 퇴계 이황. 퇴계는 벼슬 대신 청량산으로 돌아가고 싶어했다. 그가 그리워하고 사랑했던 청량산. 벼슬 대신 퇴계가 진정으로 추구했던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퇴계는 청량산에서 무엇을 만나고 싶었던 것일까? 맑은 물줄기와 기암절벽, 그 절묘한 조화로 청량산 그 이름을 얻었다. 당당한 기품과 늘 푸르름까지 청량산은 조선 선비의 풍모를 그대로 닮아있다. 태백산을 기점으로 백두대간에서 뻗어나온 낙동정맥이 힘차게 남쪽으로 내달리는 곳. 청량산은 경북 봉화와 안동에 걸쳐 몸을 고추세운 산이다. 청량산 들머리. 퇴계 이황의 시비가 서 있다. 청량산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그리움을 읊은 퇴계의 시. 금견 유산 여 독서, 퇴계는 산을 오르는 것은 책을 읽는 것과 같다고 했다. 조선 최고의 성리학자 퇴계 이황. 60여 개의 벼슬을 제수받으며 중종부터 인종, 명종을 거쳐 선조까지 내 임금을 섬겼던 퇴계. 79차례나 벼슬을 사양하면서 끝내 학문의 길을 걷고자 했던 퇴계는 어린 시절 청량산과 깊은 인연을 맺었다. 청량산 입구에서 자동차로 10여 분 거리. 만만치 않은 규모와 기품을 갖춘 고택이 자리 잡고 있다. 그 앉은 자리가 천하의 명당으로 알려진 퇴계 태실. 이 집이 바로 퇴계 이황이 태어난 곳이다. 수술대문과 사랑채를 지나야 만날 수 있는 여인들의 공간 내당. 내당의 마당 한가운데를 차지한 높다란 건물이 눈길을 끄는데, 그 현판 퇴계 선생 태실. 바로 이 방이 퇴계가 태어난 곳이다. 1501년 조선 왕조 중반기, 퇴계는 진성 이씨 집안 7남매 막내로 태어났다. 그러나 그는 태어난 지 7달 만에 아버지를 여의고 홀어머니 아래에서 자라야 했다. 퇴계의 조부가 지은 이 집은 미음자 모양을 갖추고 있는데, 퇴계가 태어난 방은 집의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 특히 미음자 형태의 안채와 마당 한가운데의 퇴계 태실은
매우 독특한 구조로 평가받고 있다. 홀어머니의 가르침은 엄했다. 과부의 자식이라는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남보다 100배 더 공부해야 한다고 홀어머니는 가르쳤다. 숙부 송재공 아래에서 공부를 하던 어린 퇴계는 사촌들과 함께 청량산으로 보내졌다. 걸어서 한나절 거리의 청량산. 청량산에는 퇴계가 글공부를 했던 장소가 그대로 남아있다. 청량산 중턱의 청량정사. 조선 후기 순조 때인 1832년 퇴계 후학들이 그가 공부한 장소에 세운 건물로 수많은 학자들의 공부와 수양의 장소가 되었다. 퇴계는 이곳 청량정사에서 본격적인 공부를 시작했던 것이다. 청량정사 바로 옆 언덕. 퇴계 시절부터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고목이 한 그루 서 있다. 공부에 지쳤던 퇴계는 이 나무 아래서 깊은 사색에 잠기기도 했을 것이다. 퇴계가 본격적으로 글공부를 시작한 청량산. 청량산은 학문의 산이었다. 청량정사 뒷봉우리 풍혈대. 신라 말의 대학자 최치원이 공부하고 수도하던 곳이었다. 풍혈대 위쪽에 김생굴. 봉화 출신의 신라 명필 김생이 글씨 공부를 하던 곳으로 전해진다. 김생은 이곳에서 10년 공부를 채운 다음 비로소 명필이 될 수 있었다. 김생굴 옆에 김생폭포. 한겨울 말라버린 물줄기는 먼 학문의 길을 상징하고 있다. 청량산은 공부하는 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했다. 절벽 바위 틈새 작은 샘. 공부하는 이들이 마시면 정신이 맑아진다 해서 총명수라 불린다. 이처럼 청량산은 예부터 고승과 대학자들이 찾아들어 공부와 수양을 하던 학문의 산이었다. 이러한 청량산의 학풍 속에서 퇴계는 공부에 매진했던 것이다. 오랜 인연을 맺은 퇴계와 청량산. 퇴계에게 청량산은 산 이상의 의미였다. 퇴계는 청량산을 일컬어서 오가산이다, 우리 집안의 산이다 라고 하면서 항상 청량산을 이제 가까이 하고 청량산에서 뭔가 자신의 학문을 완성하고 그 유람 생활을 하는, 그렇게 보면은 그 산수를 모니는 그런 즐거움까지 누렸던 바로 그런 산이었습니다. 말년에 호를 청량산 주인이다 라고 호를 쓴 것 역시 청량산에 대한 깊은 그 애정을 보여주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약관의 나이에 이미 생원진사 소과에 급제했던 퇴계. 그는 벼슬보다는 학문의 뜻을 두었다. 그러나 주위의 권유로 대과에 응시. 34세 나이로 벼슬길에 나섰다. 어려운 가정 형편을 돌봐야 할 처지였던 것이다. 벼슬길에 나선 퇴계는 홍문관, 승문원, 경연, 춘추관, 호조참판 등 모두 60여 개의 관직을 역임했다. 중종, 인종,
명종 선조까지 퇴계가 모신 임금은 모두 넷. 그들은 언제나 퇴계를 중임하려고 했고 그때마다 퇴계는 사임을 거듭했다. 그는 모두 79차례나 벼슬을 사양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렇다면 퇴계는 왜 이토록 벼슬을 사양했던 것일까? 여기에는 퇴계의 독특한 출사관이 있다. 퇴계는 관직 생활, 즉 출사하는 것보다는 우선은 선비가 자신의 학문을 위한 수양을 기본으로 한 다음에 출사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출사가 우선이었던 것은 아니죠. 그래서 그 퇴계의 그 이력에서 항상 그 관직을 제수받으면 그 사양을 하고 먼저 자신을 바르게 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는 늘 고향으로 돌아가 학문의 길을 걷고 싶었다. 퇴계의 고향은 예안현 온계리, 지금의 안동시 도산면이다. 퇴계의 고향에 최근 차롭게 복원되고 있는 건물이 있다. 퇴계의 형인 온계 이해의 고택이 그것이다. 형 온계는 퇴계와 함께 벼슬길에 나섰던 인물이었다. 을사사화 이후 갑산으로 유배를 가던 온계는 양주의 한 민가에서 숨을 거뒀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퇴계는 더욱 은둔 생활을 갈망했던 것이다. 높은 관직보다는 학문과 은둔의 뜻을 두었던 퇴계. 지금의 퇴계 종택은 1920년대 후손 하정공이 새로 지은 것이다. 사랑채와 살림집, 그리고 다섯 칸 정자 등 4대 부거의 규모를 그대로 갖추고 있다. 지금도 종택에는 그의 후손이 퇴계 정신을 지키며 살고 있다. 한 100년쯤 전에 전라도에서 하는 전간대라는 학자가 이걸 가지고 저희 집에 왔습니다. 퇴계 선생의 퇴계의 16대 종손인 이근필롱. 묻어줄 수 없는 글이다. 그는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조상의 가르침을 전하고 있다. 우리 국민이 모두 이 공부를 하면 아주 훌륭한 인격자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요. 그가 나눠주는 것은 퇴계의 가르침을 적은 글귀.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능히 지킬 수 있는 금언들이다. 그러나 후손은 조상에 대해서 언제나 조심스럽다. 저는요, 가급적이면 조상 얘기를 안 합니다. 조상 자랑하는 것도요, 별로 잘 듣기질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상 얘기도 가급적이면 안 하려고 합니다. 늘 학문과 수양에 힘썼던 대학자 퇴계. 그러나 그의 개인사는 불우했다. 27에 두 아들을 낳은 허씨 부인과 사별했다. 30 나이에 맞이한 두 번째 부인 권씨는 정신이 온전치 못한 여인이었다. 권씨 부인은 붉은 천으로 두루마기를 기워 퇴계를 난처하게 하거나 함부로 제사상의 음식에 손을 대기도 했다. 그러나 퇴계의 대응은 남다른 것이었다. 제사상의 과일을 손 대신 권씨 부인에게 왜 제사상 과일을 손을 댔냐고 물어보시니까 먹고 싶어서 손을 댔다 하시니 직접 깎아서 드시라고 드리면서 앞으로 제사상 과일을 손대지 마시고 드시고 싶으면 말씀하세요. 이렇게
권씨 부인을 다 잃으셨습니다. 그의 나이 55이 되던 해 퇴계는 다시 벼슬을 버리고 도산으로 돌아와 있었다. 세 번의 사직소를 연거푸 올린 다음이었다. 어릴 적부터 몸이 약했던 퇴계. 몸의 병 때문에 관직을 수행할 수 없었다고 했다. 그러나 그에게는 꼭 이루고 싶은 여망이 따로 있었다. 퇴계는 집을 나섰다. 지팡이 하나에 의존한 단촐한 걸음이었다. 그는 곧장 청량산으로 향했다. 그의 집에서 청량산까지 낙동강변을 따라가는 길. 새벽에 출발하면 아침나절에 닿을 수 있는 지척의 거리였다. 당시 퇴계가 걸어갔던 길, 여던길. 지금은 퇴계의 그 길 일부가 복원돼 있다. 퇴계 여던 오솔길에서 만나는 쌍봉 유판대. 널찍한 바위에 마치 유판처럼 구멍이 패여 있어 유판대라 불린다. 유판대는 퇴계의 후손인 시인 이육사가 그의 대표시 광야를 구상한 곳으로 알려져 있다. 시인 육사는 저 낙동강과 들판을 바라보며 잃어버린 조국의 운명을 노래했던 것이다. 도산에서 22여리, 청량산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전망대. 전망대 옆에는 퇴계 시비들이 오가는 이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청량산으로 가던 퇴계 역시 이곳에서 추억에 잠겼다. 그리고 시, 미천장담을 남겼다. 한참 동안 기억하네. 어릴 적 여기서 낚시하던 일. 30년 긴 세월 속세에서 자연을 등지고 살았네. 돌아와 보니 여전하네. 옛 시내와 옛 산. 저 강과 산은 나의 늙은 모습 알아보지 못하리. 퇴계는 평생을 공부하는 사람으로 살고자 했다. 세상에 나가는 출사 대신 공부와 수양에 몰두하고자 했다. 그것이 선비된 자의 진정한 길이라 여겼고 또 실천했다. 그에게 공부는 인간의 본성과 심성을 찾는 것이었다. 그는 인간의 심성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사색했다. 인간다움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인간다울 수 있는가를 늘 고민했다. 함양과 채찰. 퇴계는 이것이 유교 가르침의 으뜸이라고 강조했다. 함양은 학식을 넓혀 심성을 닦는 일이며 채찰은 공부한 바를 몸소 실천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 길이 비록 외롭고 멀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학자의 길, 학문의 근본이라고 여겼다. 퇴계 학문은 근본적으로 성인을 추구하는, 성인됨을 찾아가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끝없는
구도의 길로 자기 일생을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기 개인의 인간의 사사로운 욕심, 욕망 이런 것을 지워버리고 찬란한 어떤 천리, 그러니까 참다운 진리의 빛을 간직하느냐 하는 것이 퇴계 학문의 요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미 대학자로 이름 높았던 50대 중반의 퇴계, 여전히 참다운 진리를 찾고자 했던 그의 발길은 마침내 청량산의 청량사에 이르렀다. 청량사는 의상대사와 원효대사가 창건했다는 두 가지 설이 전한다. 한때는 20여 개의 암자를 건드렸던 대가람이었다. 청량사의 중심 전각은 유리보전. 이 현판은 홍건적의 난을 피해왔던 공민왕의 친필이라고 전해진다. 청량사에서 모시고 놀던 옛일을 생각하니 두 갈래로 닿았던 머리가 이제는 백발이 되었구나. 학등에는 몇 번이나 언덕과 계곡의 변화를 보았던 곳. 남기신 시의를 세 번 반복하니 눈물이 가로흐르네. 청량산에서의 퇴계, 여전히 공부하고 사색했다. 승려들과의 토론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의 열린 세계관이었다. 청량사는 모두 12봉우리. 퇴계는 이 12봉우리의 깊이와 침묵에서 사람의 길과 학문의 길을 본받고자 했다. 변치 않는 바위 봉우리에서 세파에 휘둘리지 않는 지조 높은 선비의 모습을 보았다. 사철 푸른 소나무는 그대로 자신의 자화상이었다. 퇴계는 유산 여 독서, 즉 산을 오르는 것은 글을 읽는 것과 같다고 했다. 산을 오르는 것은 자체가 심성을 닦는 일이라고 여겼다. 심성을 닦아 자신을 비우는 것, 그것이 성인의 길이라 여겼던 퇴계. 그래서 그의 학문 목적은 당대 다른 학자들과는 사뭇 다른 것이었다. 서양 철학의 영향을 받은, 혹은 서양 문화의 영향으로 사람들이 인간 스스로의, 말하자면 세상으로부터, 자연으로부터 소외되고, 또 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으로부터도 소외되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도 이 담이 생기고 격절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퇴계학은 그러한 어떤 담을 허물고 오늘날 우리 이 말하자면 현대가 갖고 있는 병증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어떤 자기를 성찰할 수 있는 철학, 경외 철학으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울림을 주는 그런 어떤 학문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퇴계는 이런 학문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자주 산을 찾았던 것이다. 자란봉과 선악봉을 연결하는 하늘다리.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고 가장 길다는 줄다리. 길이는 90여 미터, 높이는 100미터가 넘는다. 하늘다리를 건너면
곧 청량산 정상인 장인봉. 해발 870m. 풍기군수 시절 주세봉이 중국 태산의 장악을 모방하여 붙인 이름이다. 장인봉에 서면 산을 휘감아 나가는 낙동강 줄기가 한눈에 들어온다. 퇴계는 청량산 열두봉우리를 육육봉이라 칭하며 아끼고 사랑했다. 그리고 그 산에서 학문에 대한 의지를 다지고 학문의 근본을 고민했던 것이다. 오로지 인간다움을 추구했던 퇴계. 그는 칠순의 나이에 성학 집도를 지었다.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른 선조를 위한 제왕학이었다. 성인의 세상을 바랬던 퇴계. 그 학문의 핵심은 무엇이었을까? 퇴계는 기본적으로 학문하는 선비는 먼저 자신의 수양이 아주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양론을 핵심으로 이제 퇴계가 마음속에 깊이 간직한 그 개념이 바로 이 경 개념이었습니다. 이 경은 항상 그 몸과 마음을 바로 닦고 또 항상 그 경계하면서 서로 자신에게 뭔가 최선을 다해야 하는, 그래서 소위 위기지학이라고 그래서 자신을 위한 학문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는 이런 그 개념을 담고 있습니다. 퇴계 학문의 사상적인 핵심은 경이고 또 학문을 하고 이제 이론을 탐구해 나가는 바로 이 국리를 아주 학문의 요체로 중시를 합니다. 그래서 거경국리라 해서 항상 경의 마음 자세로 자신을 수양한 바탕 위에서 그 사물의 그 본질적인 실체, 그 이치들을 계속해서 탐구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국리라고 하는데 퇴계는 바로 이런 국리를 위한 학문을 아주 그 철저히 했기 때문에 소위 퇴계 학문에 있어서 사단 칠종론이라는 이런 그 독창적인 학설 같은 것을 완성을 할 수 있었죠. 날마다 공부를 소홀히 하지 않아 성인의 말씀을 익히는 것,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공부라고 했던 퇴계. 퇴계는 이 진정한 공부와 수양을 위한 마음 상태가 바로 경이라고 했다. 평생을 공부와 수양에 힘썼던 퇴계. 그래서 그의 학문의 봉우리는 높았다. 그가 추구했던 경, 항상 밝고 삼가야 하는 그 정신세계 역시 높았다. 퇴계는 경의 마음을 청량산에서 본받고자 했다. 그리하여 마침내 청량산에서 퇴계의 경사상은 더욱 완성돼 갔던 것이다. 그래서 그는 청량산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다. 청량산에 머물던 무렵 퇴계는 또 하나의 여망을 품고 있었다. 학문에 몰두하고 후학들을 양성할 수 있는 서당을 원했던 것이다. 이렇게 해서 1560년 그의 나이 60에 도산기슭에 서당을 열었다. 작은 방 두 개와 제자들의 공부 공간인 마루로 이루어진 단촐한 건물. 서당 마당에는 작은 연못을 파고 연꽃을 심었다. 진흙에서 꽃이 피우는 그 본성을 담고 싶었던 것이다. 퇴계가 세상을 떠난 4년 후 후학들은 도산서당 옆에 도산서원을 건립했다.
동제와 서제, 기숙사와 함께 대강당까지 갖춘 도산서원. 임금은 서원에 현판을 내렸다. 도산서원의 이 현판은 명필 한석봉의 친필이다. 도산서원의 서고인 광명실. 서원 안의 책은 반출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었다. 임진왜란 때는 부엌마루 아래 책을 감추어 병화를 피할 수 있었다. 퇴계 학풍을 이은 도산서원. 조선 선비들의 학문과 정신의 고향이 되었다. 도산서원 바로 옆에 퇴계 유물관. 관직을 옮길 때 그의 짐은 고작 책 두 개짝이었다고 전해질 정도로 유품은 소박하다. 늘 병약했던 퇴계가 의지했던 지팡이에는 그의 손때가 묻어난다. 의자와 투어에도 그의 채취가 짙게 배어있다. 퇴계는 평생 매화를 가까이 하고 사랑했다. 조선 최고의 학자 퇴계. 그가 남긴 퇴계학은 오늘날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퇴계학이 오늘날의 이 자본주의 사회랄까, 산업사회에 갖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그 병리적인 현상을 극복할 수 있는 좋은 철학을, 좋은 사상을 갖고 있다라는 생각에서 그들은 이 퇴계에 대한 관심을 어느 때보다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1570년 11월, 퇴계의 병세는 악화되었다. 매화분에 물을 주라는 유언을 남기고 퇴계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의 나이 70이었다. 도산서원에서 멀지 않은 산기슭. 퇴계 만며느리의 묘소가 있다. 만며느리는 죽어서도 존경하던 시아버지를 모시겠다고 유언한 뒤 퇴계 묘소 바로 아래 묻혔다. 장례를 화려하게 치르지 말고 비석도 세우지 말라고 퇴계는 유언했다. 제자들은 그 유언을 어겼다. 퇴계의 시선을 피해 묘비는 묘소 옆으로 비켜 세워두었다. 퇴도 많은 이공지묘. 도산으로 물러나 숨어 지낸 이씨 남자의 무덤. 이렇게 새긴 것 역시 퇴계의 뜻이었다. 살아생전 퇴계는 청량산을 사랑하고 또 그리워했다. 퇴계는 청량산에 관한 시를 50여 수 이상 남겼다. 선산을 찾아가서 은사되지 못하고는
맑은 산만 바라면서 티끌자취 부끄러라. 들으니 이 구름골에 묵밭 가는 이가 들었다니 부지런히 바람들을 쓰는 이가 있으리라. 당당하고 단아한 조선 선비의 풍모를 그대로 닮은 산 청량산. 퇴계는 청량산에게 학문과 선비의 길을 물었고 청량산은 그 맑은 기운으로 퇴계에 화답했다. 그리하여 마침내 청량산은 퇴계학의 본향이 되었던 것이다.